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런앤런 시즌2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지수로는 그렇게 재미있는 시장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이 방송에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좋은 섹터와 좋은 종목을 잡으면 이런 시장에서도 움직이는 종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 또 어떻게 잡고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오늘도 이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델리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로 재미를 본 시기는 조금 지났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종목별 개별 모멘텀이 모멘텀 플레이가 좀 중요한 시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동안 좀 강했던 섹터 내에서도 좀 순환매가 좀 도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 강했던 이제 2차전지 섹터도 좀 조정받는 과정이 있고 그동안 좀 신나게 달려왔던 조선 섹터도 일부 조금씩 차익 실현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팀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전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종목 장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것처럼 업종 내에서도 주도할 수 있는 실적 좋은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좀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도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우선은 주간 증시 점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좀 뜨겁게 시장을 달구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테슬라에서 이제 충전 표준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슈퍼차저라는 충전기를 자체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요구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의 대형 완성차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뭐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미국 자동차 기업은 이제 GM과 포드가 있고요. 플러스 알파 이제 전기차 기업인 리비안까지 합류를 하면서 테슬라가 특히나 강했던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초에 이제 $100 부근이었던 주가가 네네. 거의 2.5배 정도 오른 상태니까 어떻게 보면 리포트도 좀 나오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경계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충전기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다시 이 테슬라가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은 이제 테슬라 2라고 해서요. 현재 이제 모델 3와 이제 Y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더 밑에 이제 보급형 자동차가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또 다시 한번 실적이 성장되면서 테슬라도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리포트까지 있었다는 것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는 이제 국내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굉장히 매매를 많이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 이슈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테슬라를 매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테슬라의 움직임이 국내 2차전지라든지 충전기 관련주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또 매일매일 체크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중국이 부양책을 실행을 하기는 하는데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라는 부분. 네, 대출 우대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0.1%포인트 인하였나요? 맞습니다. 0.1%포인트였고요. 네. 사실 시장이 바라봤던 기대치는 0.15%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초만 하더라도 리오프닝 섹터가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중반이 좀 넘어가는 과정부터는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LCC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좀 계속 좀 얘기 드리지만 실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제가 눈에 들어왔던 기업 중에 하나가 주식헌터라는 방송에서 얘기 드렸지만 이제 토비스라는 기업이에요. 네. 카지노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결국에 이제 리오프닝만으로 주가를 좀 끌어올리기는 분명하게 좀 한계치는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제가 빠르게 좀 회복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약점으로 잡혀서 안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토비스를 왜 예시로 드렸냐면 이제 전장 사업부 관련된 부분들이 중국 공장에서 돌아가는 부분들 이런 모멘텀이 또 받쳐주는 기업들 많이 좀 선별적으로 먼저 가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실적이 나오고 있고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 뭐 순환매 안 돌았던 섹터로 얘기 드리자면 저는 이제 여기만 남은 것 같아서 리오프닝도 기능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제 리오프닝도 또 다 같은 리오프닝이 아니고 또 종목별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아닌 종목 이렇게 또 나눠질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중요한 종목 얘기는 이따가 종목 관련된 시간에 자세히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마크론 대통령과 원전 관련된 이제 협의를 했다라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원전이라든지 항공주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뭐 이런 섹터에 대한 판단은 또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까요?
아, 좀 약간 종목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나뉠 것 같아요. 근데 원전 섹터가 워낙 안 좋다가 최근 살아나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그 주가가 하락되기 전 시점까지는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이기도 하고요. 예, 두산 에너빌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두산 밖에 그 블록딜 이슈권 때문에 좀 조정폭이 있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조정 구간을 좀 매수 구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장기적으로 워낙 다 좋은 산업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첨단 산업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프랑스와 우리나라 계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 그러면서도 유럽 기업들한테 한 몇 조 원 규모의 아마 이제 매출 협력들 부분들을 MOU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이 돼서 또 다시 한번 좀 주가를 좀 끌어 올릴 수 있을 테니까요. 뭐 실적이 좋은 기업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우선 항공 쪽 관련된 기업들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츠로셀 기업은 저희가 주간 특집으로 다뤘는데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고공행진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1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건전지 관련된 네. 회사였고요. 아무래도 2차 전지 또 모멘텀이 붙다 보니까 이 기업은 또 다르게 또 주가가 강했다는 것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별 종목 플레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종목 관련된 정보들 또 장중에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따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잘 참여 방법 보시고 또 노란톡이라든지 또 채널 추가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시진핑 주석의 면담.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미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 조금 이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연결됐고 한국은 사실 미국과도 중국과도 경제적으로 밀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약간 끼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 완화는 또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가 어쨌든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이제 이 국무장관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에서 서로 이제 존중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위치와 이런 부분들을 존중한다는 부분들 얘기가 있었는데요. 목요일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 주석의 이제 독재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다 보니까 네네. 그 문의가 바로 또 빠그러지는 좀 무너지는 좀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요일날 리오프닝 주들 다시 한번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결국 이제 G2 중국과 미국의 어떤 이런 알력 싸움들은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샌드위치 좀 껴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결국에는 뭐 매번 얘기 드리는 부분은 똑같지만 뭐 그런 부분들의 어떤 매크로 지표들을 떠나서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적 모멘텀이나 재료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뛰어넘는 좋은 실적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기업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매크로 지표라는 건 사실 그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핸들링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에 더 집중하는 부분들 물론 이제 이런 매크로 지표적인 부분들도 우리나라 이제 미국에 되게 굉장히 많이 증시가 좀 커플링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나라 경제가 또 중국 시장에서 부분을 영향력을 받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저희가 자주 얘기 드리는 게 수익 주는 건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종목에 계속적으로 집중하는 투자가 올해까지는 계속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소형주를 투자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어드밴테이지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대형주는 이런 매크로 지표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 다 마찬가지인데 중소형주는 이런 매크로적인 지표가 조금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으면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하는 매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또 수익을 볼 수도 있고 또 시장을 피해서 선별적인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중소형, 또 성장주, 실적주 이런 종목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종목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종목이 도대체 뭔데? 궁금하신 분들 모두 다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채널을 통해서 노란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 통해서도 꾸준하게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채널 추가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도록 문자로 링크 갈 거예요. 그거 누르시면 바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으니까 채널 추가는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추가해 놓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못하신 분들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널 추가를 해두시면은 노란톡방도 추후에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럼 노란톡방에서 또 실시간으로 또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종목 힌트들 드릴 거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또 저희가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선물이
하나 더 있죠. 맞습니다.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 성장주, 이게 상장회사 2300회 중에 찾기 힘드시잖아요. 네. 그거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검색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의 남겨주시면 다 드리니까요. 예, 풀입니다. 풀이 오셔서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료로 드리고요. 뭐 선착순 이런 거 아니고요. 신청하시면 다 드립니다. 네, 여유 있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저평가 성장주 종목 검색기입니다. 가져가시면 분명히 매매하시는데 도움 되실 거니까 채널 추가 많이 하시고 검색기 신청도 많이 하셔서 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이제 종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할 시간입니다. 이제 런앤런 시즌2도 굉장히 많은 회차가 쌓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종목들도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종목도 그만큼 많아지고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는 건 그만큼 주목할 포인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 또한 항상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런 종목들 선취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종목씩 보겠습니다. VTGMP 이것도 런앤런 시간에 이제 몇 번 소개를 해주셨던 그런 종목인데 이번 주에 흐름이 좋았네요. 예, 맞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주간 특징지로 일전에 다뤄왔을 때는 이 회사가 이제 2차전지 사업 부분에 대한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 부분들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로테마의 주가가 올랐는데 그 뒤부터는 이제 일본 시장에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 제품이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은 좀 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에 곧 이제 돌입하게 될 텐데 과연 이제 기대치만큼 실적이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 회사의 주가를 또 끌어올릴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VTGMP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엔터 쪽에서 이제 큐브 엔터 얘기를 드렸는데 큐브 엔터의 또 최대 주주가 VTGMP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템도 좀 많고요. 끼도 많고 실적까지 이번에 보여준다고 한다면 주가는 이미 단기간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기대치만큼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지분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모회사가 있는지, 모회사가 누군지, 자회사가 있는지, 뭐 연계된 회사가 있는지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회사의 수혜를 어떤 회사가 받는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좀 체크할 수 있으니까 기업들의 지분 관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포털 사이트에 이제 증권란에서도 간단하게도 검색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직접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잘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정말 너무너무 이제 많이 얘기를 해서 지겨울 만큼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또 그만큼 이번 주에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임플란트 관련된 얘기를 한 10번은 한 것 같은데요. 아, 네. 어마어마하게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정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디오라는 기업은 사실 이제 1기 호실적 기업으로 제가 일전에 소개를 드렸던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 보면 이미 실적이 1분기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위치로는 이제 장기평선 부분까지 올라왔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재차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던 기업이에요. 최근 임플란트 관련된 수출 데이터를 보면 계속적으로 좋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디오가 이번 주에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거는 저희가 얘기 드리지만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 강하게 주가가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기업들은 먼저 계속적으로 고점을 경신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이 기업은 이미 작년에 좀 안 좋은 실적을 보였다가 1분기부터 이제 영업이익을 다시 한번 100억 정도 달성을 했고요. 그럼 다시 한번 올해 그 1분기 준하는 영업이익이 2, 3분기, 4분기까지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또 사상 최대 또 실적을 경신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가 위치만 다른 경쟁사와 비교한다고 했을 때는 가장 좀 낮게 위치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조금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동종업체 대비해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임플란트 관련주 디오 앞으로의 흐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동훈아나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모멘텀도 괜찮고 또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서 또 움직였다. 이런 말씀을 방송 전에 해주셨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원체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국 때는
뭐 이게 타액으로 뭔가 검사를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제로테마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기업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하면서 이제 라다 센싱 아웃을 하다 보니까 실적도 올해 굉장히 좋게 잘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1분기 실적도 잘 찍혔습니다. 근데 이제 타액 관련된 이제 타액 당 진단 기기를 이제 임상 이상까지 탐색으로 좀 잘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상한가를 좀 갔었고요. 상한가가 가는 이런 기업들은 보통 다음날 시초에 한 10% 정도 더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고요.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위치만 잘 공부하신다고 한다면 또다시 2차 슈팅을 노릴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만 보시더라도 월등히 잘 나왔다라는 게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기에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따라잡기는 무리가 있겠지만 눌림을 주고 재반등을 시도하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는 또 다시 한번 공략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기업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샀다 팔았다 하는 전략도 가능한 거잖아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 너무 좋은 기업인데 이제 장기 평선 부분에서 머물러 있으면 제가 봤을 땐 실적에 따라서 우상향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적으로 놓고 보시면서 기술적으로 한번 슈팅 냈다가 장기 평선까지 다시 내려오는 케이스 분명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자리들을 다시 한번 재공략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매매 트레이딩 방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실적 좋은 종목을 어떻게 샀다 팔아야 되냐 이 부분은 이따 또 강의 시간에 또 자세한 설명들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에 이제 런앤런 강의에서도 굉장히 많은 강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들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시면 충분히 도움받으실 수 있는 기술적인 내용들도 많으니까요. 이전 강의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 강의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채널에서 문의 주시면 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비치로셀 볼게요. 역시 이제 런앤런의 또 단골 종목 중에 하나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본업도 좋고 이제 리튬 관련된 모멘텀도 좋다 이렇게 타이틀 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그때 이제 비치로셀을 한 세 번 정도 제가 주간 특징을 다뤘던 것 같아요. 뭐 실적이 잘 나왔던 부분도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이제 뭐 리튬 쪽도 엮이고 또 방산 쪽 이렇게 엮이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회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룹사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비치로셀 좋았고요. 이제 비츠로 테크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는 주가를 잘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기 인평선 부분에 좀 있었거든요. 실적도 좀 돌아서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 있게 챙겨볼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츠로 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잘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어떤 재료 뉴스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내용도 이제 이전에 런앤런에서 또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어떤 종목이 모멘텀을 갖고 움직이면 관계사라든지 뭐 주변주 관련 있는 종목들이 같이 따라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투자의 힌트로 삼아볼 수 있다. 네, 이 내용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강하다면 그 종목만 보지 마시고 그 종목과 어떤 종목이 연관성이 있지? 요거를 찾아보시는 것도 또 주식 실력을 올리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는 공부법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금강공업인데 이번 주에 또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였단 말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와 관련 주들이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제 제가 찾는 이제 검색기에서 이제 자연광 환경도 좀 걸렸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강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제 노란톡에서 한 5,600원 이하에서는 그냥 관심 있게 보셔도 충분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설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부동산 경기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뭐 글로벌적인 어떤 그런 인프라 관련된 사업 부분들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그냥 그런 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노란톡에서도 관심 있게 보시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 가격 이하에서 상한가를 이제 제로테마에서 올라간 기업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이런 시세가 났다는 건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이제 매집봉에 한번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장땡봉의 중심값을 잘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제가 이제 마시는 종목 강의 시간에서 강의를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채널 들어오시면 거기에 1강부터 순차적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강의 찾아서 보시면 분명하게 많은 기술적인 중요한 자리들을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공업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 오늘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 회사가 KSP의 최대 주주입니다. 근데 KSP 지금 주가 흐름 보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갔어요. 어떻게 보면 연초 대비해서 거의 한 30% 넘게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제가 주간 특징주 다룰 때 얘기 드렸던 게
이 회사는 작년 평균 분기 영업이익이 8억 정도였다. 근데 이번 1분기 16억이 찍혔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결국에는 1분기 실적 잘 나온 기업들 지금 다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경동나비엔이라든지 오늘 얘기 드렸던 디오라는 기업도 52주 다 신고가 경신했고요. 또 일전에 얘기 드렸던 뭐 i3 시스템 이런 기업들 보시면 다 1분기 실적 안에 다 힌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적 나오면 이미 주가에 반영돼서 후행적인 거 아닌 거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1차적으로 시세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차츰차츰 실적에 따라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투자 포인트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식이 뭐 모든 것을 다 선반영하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주식시장도 비합리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실적과 모멘텀이 좋은데도 주가가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잡으시면 안정적으로 또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종목 또 전문가님과 앞으로 계속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주간 특징주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까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또 다음 주 열릴 장을 미리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일정 체크 시간입니다. 어떤 경제 일정이 있을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네요.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 네, 미국의 마이크론입니다. IT주의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D램 이런 쪽 시장 점유율 3위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사업자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번 실적이 좀 바닥을 찍고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이 해당 기업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에 전반적으로 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뭐 D램 가격이 좀 반등을 해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당연히 미국 기업들 그 글로벌적으로도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실적 챙겨보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대기업 실적은 사실 대부분 중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이 이제 반도체 주에 좀 편중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의 실적 발표가 직접적으로 그 기업 그리고 코스피 전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특히 반도체는 이제 하반기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나오는 실적도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발표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다보스 포럼인데 사실 뭐 다보스 포럼은 그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평소에 다루지는 않는데 이번 포럼에서는 뭐 특별히 나오는 이슈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5년 만에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번 이제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이제 세계 이제 경제 원동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둬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 경제 회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급격하게 이제 금리를 좀 인상되는 과정에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더 사이드 이펙트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좀 다뤄질 것 같으니까요. 아무래도 내용들 나오는 거 있으면 그 이제 후행적으로도 나중에 한번 데이터들 그리고 내용도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또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좀 주목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포럼들이 있으면 이제 후에 기사들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한번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제 한국 이슈입니다. 세계 배터리 충전 태양열 X4라고 하니까 이제 뭐 이차전지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네,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큰 행사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큰 행사는 아니겠지만 그와 관련된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좀 눈에 들어왔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태경 BK라고 해서요. 네. 이제 인조 흑연을 만드는 회사고 그 기술력을 통해서 이제 응급제에 좀 도입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주가가 이번 주에 좀 상한가 간 거를 보면 물론 이제 저는 실적을 보기 때문에 실적 좋은 거 먼저 체크해 놓으시고 기술적으로 좀 바닥에 있거나 중요한 지표들을 돌파한 구간에 있는 기업들 뭐 당연히 이 지금 다루는 엑스포 내용들 자체가 굉장히 미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군이기 때문에 뭐 친환경 쪽의 부분들 많이 있어서 뭐 관련된
풍력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충전소라든지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뭐 조금이라도 좀 반등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챙겨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에 나오는 이런 행사들 보면은 확실히 2차전지라든지 뭐 AI라든지 또 이런 쪽의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의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친환경 관련된 포럼들도 이제 하반기까지 많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친환경 관련주들 또 선별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친환경 관련주들도 한번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인데요. 미국의 지표네요. 네, 5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입니다. 지금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어쨌든 하반기에 뭐 한 차례 정도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약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지표가 이게 잘 나온 게 좋은 건지 안 나온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주택 지표는 어떻게 나올까요? 우선 안정화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표 자체가 이제 소비자 물가지 차지하는 부분도 분명 있었고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가 6월달 이제 FOMC에서는 동결이 진행이 됐지만 7월에서는 25BP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라고 확신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차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얘기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코어 CPI가 아직 안 잡히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 특히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한 4% 정도 중반대다 보니까 이 연준에서는 2%대를 관리하고 싶어 하고 있고요. 그쵸. 그럼 아직도 두 배 높은 수치에 있다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살짝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되기도 했고요.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CPI라든지 관련된 지표들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시장은 또 그때부터 또 어마무시하게 또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서 그리고 시장도 중요한데 종목에 많은 해답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내 금리 인하가 어렵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고요. 한 번 정도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고금리 환경이 조금 더 장기간 이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기업엔 부담일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고금리 환경도 뚫어낼 수 있는 기업들은 있겠죠. 네, 그런 종목들을 찾아야 또 선별적인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앞으로도 꾸준하게 또 찾아드릴 테니까요. 본 방송뿐만 아니라 채널과 노란톡 혹은 이제 검색기 이런 것들 많이 많이 받아가시고 힘든 시장이지만 또 이겨내고 또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경제일정 체크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제는 공부하러 갈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의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나요? 네, 그동안 이제 강의 드렸던 보조 지표가 있었습니다. 볼린저 밴드 RSI, 네. 그리고 이제 파라볼릭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압축해서 좀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보조 지표 관련된 강의라고 합니다. 20분 동안 또 압축적으로 핵심 내용 알려주실 테니까요.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바로 강의 보러 가시죠. 네,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보조 지표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드릴 겁니다. 보조 지표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보조를 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지표일 수도 있겠지만 참고하기에는 좋은 지표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한테 잘 맞는 최적화된 지표를 찾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표는 매수라는 관점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지표는 매도 관점이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보조 지표에 무게중심을 넣어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판단의 어떤 근거가 흐트러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 지표를 너무 많이 활용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제 스스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랑 잘 맞는, 그리고 나와 궁합이 제일 최적화될 수 있는 보조지표를 여러 개들을 적용해 보시면서 실전에 많이 사용해 보시면서 찾아가시는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보조지표 리뷰 드릴 거는 그동안 강의 드렸던 RSI, 그리고 볼린저 밴드, 그리고 파라볼리 이 세 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최근 시장 자체가 좀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에
집중한 투자도 중요하겠지만요. 그런 부분은 실적이라는 부분을 점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부분도 분명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업들 보게 되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모르고서는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차라리 트레이딩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그 뜻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적고요. 다시 얘기해서 하방 경직성이 튼튼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밑으로 가격 전략 손절선을 잘 잡고 접근하신다고 했을 때는 하방 사이드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의 높은 확률이 그런 기업들을 찾아가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볼린저 밴드 부분들 얘기를 드리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고안을 했고요.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지표입니다.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다음 장에서 수치부터 먼저 볼게요. 이게 이제 어느 증권사의 HTS에서 볼린저 밴드를 설정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이 이 값일 겁니다. 피리오드라고 하는 기간은 2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표준 변차는 2로 놓고 보신다고 한다면 바로 그 다음 지표가 중요해요. 그리고 전전 슬라이드를 가서 다시 한번 확률 95.44포인트가 어떤 건지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보면 이 0을 기점으로 이 상승할 수 있는 그리고 하락할 수 있는 이 확률 자체 부분들이 이 숫자 안에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단에 보이죠? 95.44%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밑에 있는 노란색 음영처리 그 외적인 숫자를 보게 되면 0.1% 그렇죠? 그리고 2.1% 2.2%예요. 그러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4.44%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더하시게 되면 딱 확률이 100%라는 겁니다. 그렇죠?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은 당연히 특정 밴드 안에 100%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확률을 95.44% 하는 게 바로 이 표준편차 2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주로 아마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많이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하단선 부분에 주가가 터치를 하게 되면 낙폭 과대 개념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때부터는 좀 분할 매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분할 매수하면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바닥을 찍고 그죠?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찍고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위로 터치할 때 부분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좀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이제 볼린저 밴드의 폭이 확대되거나 축소될 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축소가 되고 있다는 거는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채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밴드가 다시 한번 커지면서 확대가 되면서 위로든 아래든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구두로 얘기 드리는 부분들보다는 실제적인 좀 사례들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기업은 제가 가져온 건 이제 필옵틱스라는 기업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2020년 차트를 좀 가져온 부분이 있어요. 가운데 좀 위아래로 화살표가 있는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게 되면 볼린저 밴드가 축소가 되고 있었죠. 그렇죠? 축소가 되고 나서 확대가 되면서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축소를 시켰었고요. 다시 한번 또 확대가 되면서 이번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에 대한 부분들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위아래로 있는 이 빨간색 그렇죠? 차트 중심부에 있는 이 축소되는 구간을 보게 되면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을 캔들이 계속적으로 터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마지막에 밑꼬리가 닿으면서 반등이 나와요.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가지고 투자하는 부분도 있지만 볼린저 밴드 선이 위아래 상한선과 하한선이 축소가 되는 시점부터 이때부터 이제 방향성이 바뀐다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좀 일례로 너무 큰 대시세를 좀 부분을 좀 제가 가져왔지만 조금 보게 되면 1차 슈퍼반도체 사이클 나올 때 어땠나요? 볼린저 밴드 선들이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1차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나왔고요.
그죠?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가 나오면서 본인점 밴드선이 다시 한번 축소가 됐다가 다시 한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IT 기기에 대한 수요들 그러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디램 가격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는 구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죠. 그 뒤로는요. 그 뒤로는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선들이 축소가 되면서 하향되고 있었죠.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분위기가 업황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큰 뭐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보면서 큰 그림에서 접근해 보시기도 매우 중요한 지표라는 것도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좀 활용하는 방법은 저는 이제 주봉 차트를 좀 얘기를 드렸고요.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밴드선이 축소가 되고 하단선이 터치됐을 때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와서 우상향 추세를 만드는지 확인한다. 이게 이제 제가 보는 볼린저 밴드의 최종적인 활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볼린저 밴드 선을 하단 터치할 때 그리고 밴드가 축소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접목시켜서 주봉 차트에서 좀 활용해 보겠다는 거를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인테크라는 기업의 주가 흐름이었어요.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2021년 8월, 7월 정도부터는 볼린저 밴드 선이 굉장히 축소가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화면상 가운데에 있는데요. 그 뒤로 주가는 4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볼린저 밴드가 확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지지받은 척 하다가 내려와서 다시 한번 주가는 2만 5천 원까지 내려갔고요. 2022년에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좀 많이 안 좋았는데 2022년도 좀 나눠서 봐야 돼요. 상반기는 안 좋았고요. 하반기 4분기 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올해 어떻게 올라갔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42,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제가 이제 차트 화면을 가져온다고 본다고 했을 때는 볼린저 밴드선이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하단선을 캔들이 계속 터치를 합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주가는 10월달, 그렇죠? 2021년 10월달 4만원까지 매우 빠르게 주가가 두 배 좀 안 되게 올라갔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이라는 부분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확인했을 때 좀 큰 시세를 노릴 수 있는 자리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다음 이제 비나텍이라는 기업이에요. 여기 보시면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축소가 엄청나게 됐었죠. 2020년 1월달에요.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뒤로 볼린저 밴드가 어마어마하게 확장, 확대되면서 주가는 6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한 4만원 초까지 내려왔는데 이 회사 최고가가 8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이미 주가가 2020년에 약 15,000원에서 2만원 부근에 있던 주가인데요. 어떻게 보면 주가가 4배 가까이 올라간 기업이었죠. 템버거는 뭐 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이 회사가 실적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당연히 템버거도 공략할 수 있는 기업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죠. 물론 이제 지금 주가부터의 템버거가 아니고요. 이제 코로나 당시부터 그 뒤로 주가는 10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끼가 많은 종목이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볼린저 밴드선 이제 축소가 과하게 됐습니다. 2020년 2월달에. 그리고 하단선 터치를 했고요. 그러면서 추세를 중심선 돌파하고 볼린저 밴드 상단선 돌파하면서 쭉 6만원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실렸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는 내려갔지만 다시 한번 올해 상반기에 주가가 8만원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다는 건 이 회사 실적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물론 기대치보다 안 나왔기 때문에 살짝은 좀 오버슈팅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은 있지만 다시 한번 8만원을 정고점 돌파하는 테스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잘 나와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모그린텍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2021년, 22년 4월달에 이제 밴드선이 축소가 됩니다. 근데 볼린저밴드 하단선 터치를 안 해요. 하단선 부분까지 왔다가 주가가 이제 17,0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아마 더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2만 원 넘어서 주가가 올라왔고 다시금 주가가 이제 18,000원, 17,000원 부근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또한 좋은 실적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주가는 또다시 다시 한번 전고점, 고점을 돌파하면서 또 신고가를 보여주는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이제 얘기 드릴 기업 보조지표는 이제 RSI입니다. RSI는 이제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해서요. 특정 기간 동안에 올라갔던 종가 평균의 상승폭, 그렇죠? 그리고 동일한 특정 기간 동안의 종가 평균의 하락폭, 이걸 비교하는 건데요. RS가 높아진다는 건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추세를 만드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얘기해서 실적 대비 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고 한다면 내려갈 수 있는 확률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RSI가 30% 미만일 때는 과매도 구간이고 단기적으로 좀 투매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자리라고 얘기 드릴 것 같아요. 심플하게 그냥 수치로만 판단해서 접근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SI가 70%가 넘어가면 좌측에 있는 것처럼 과매수 그리고 단기적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하자. 오히려 RS가 30% 미만 구간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부터는 또 실적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매도 구간에 접근할 때 관심을 받는 거고 뭐 매번 얘기 드리지만 실적과 재무 안정성 좋은 기업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찾아보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실전 사례 보면 또 필옵틱스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22년 7월 달에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RSI가 한 3번 정도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쭉 올라갔고요. 그때 하락 패턴 중에 하나가 헤드앤숄더였습니다. 헤드앤숄더 패턴을 RSI 보조지표가 만들면서 주가가 내려갔죠. 그리고 다시 한번 과매도가 나왔고요. 그때 진입했다고 한다면 이 회사 주가는 1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7,640원이 제가 만들었을 당시의 주가였기 때문에 충분히 또 좋은 흐름이 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 기업은 또 SNS텍을 좀 보도록 할게요. SNS텍은 사실은 주가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선 보게 되면요. 22년 6월에 과매도 구간에 들어갑니다. 저점을 높이는 이중바닥 패턴을 나왔고요.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는 약 23,550원이었습니다. 현재 이 회사 주가가 6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얘기 드렸던 반도체 선단 공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EUV, 거기에 소재를 공급하는 펠리클, 그렇죠? 블랭크 마스크 회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대감 플러스 알파로 실적까지 좋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주가는 시세, 지수를 떠나서 시세가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었던 기업이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칩셋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가 16,000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현재 34,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요. 보시게 되면 RSI가 작년 6월 달에 이제 과매도 구간에 좀 들어갔었고 올라갔다가 박스권 행보를 좀 했었죠. 그래서 RSI로도 충분히 박스권 매물을 하기에도 좋은 기업이었고요. 그런 걸 떠나서라도 실적이 워낙 좋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두 배 넘게 상승했다라는 거 얘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L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이제 작년 이제 10월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주가가 3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4분기, 1분기에 엄청난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는 재차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2년 이 당시 과매도 구간부터 이 회사가 보여준 실적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가져갔다고 한다면 주가는 또다시 두 배 넘게 올라갈 수 있었던 흐름을 보일 수 있었던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예, 이제 마지막 보조 지표입니다. 이제 파라볼릭이라고 해서요. 추세,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면 상승 추세에서 가속도가 빠르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빨리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 파라볼릭이라는 얘기 자체가 추세를 만들어서 가속도를 붙이다가 그 추세를 멈춘다. 그리고 나서 리버스, 포지션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급속하게 하락하다가 바닥을 만들면 또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급격하게 상승 추세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또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부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타점은 파라볼릭이 강세 국면으로 들어가고요. 그 국면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 캔들이 양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양봉 캔들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집봉이었으면 좋겠다는 걸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설정하는 방법은 이제 제가 이용하는 증권사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요. 차트 이제 설정 값에 들어가셨어요. 강세, 약세 들어가게 되면 이제 파라 SAR이라고 있을 겁니다. 요걸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요렇게 뒤에 화면이 빨갛고 파랗게 변하게 됩니다. 파랗게 변한다는 거는 약세 국면이고요. 그러면 약세 국면이었다 저는 강세 국면이었을 때 주가 상승 기회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일진전기 우선 보시게 되면 올해 3월달 중반 정도 주가가 5,250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5거래일 만에 슈팅이 나왔죠. 네,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그래도 주가가 6,250원이었어요. 지금 주가 만원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1분기에 너무 잘 나왔어요. 연간 실적 보게 되면 2022년에도 작년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 성장했어요. 근데 1분기가 180억 나왔거든요. 올해 얼마 나오겠습니까? 7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 기업이에요. 올해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걸 부분을 놓고 본다면 기술적으로 실적 좋은 기업은 트레이딩하기 좋다라는 부분들도 오늘 실적 주요들 통해서도 충분히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비즈니스온도 제가 사례로 굉장히 많이 가져왔는데 자리를 보게 되면 올해 1월 달에 강세 국면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봉 캔들이 나왔고 매집봉이었어요.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갔고요. 제가 이제 한번 보시라고 자료를 가져왔을 때 캡처했을 때만 당시에도 주가는 9,000원이었어요. 지금 이 회사 주가는 13,000원에 있다라는 거 실적 놓고 보시면 그 가운데서 트레이딩도 좋고요. 실적 좋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것도 분명하게 중요하다라고 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조지표와 관련된 부분들 해서 세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볼린저 밴드 활용법, 그리고 RSI 활용법, 그리고 파라볼릭 활용법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자신한테 맞는 보조지표를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를 최적화시키는 것,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지표를 최적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서두에 의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보조지표 활용하고 좀 궁금하시거나 또는 오늘 얘기 드렸던 사례 기업들 주가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 들어오는 방법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누르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채널 추가하는 거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는 샵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겠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채널 추가하셔야만이 노란톡 들어오시는 푸시 알림 드리고 있습니다. 꼭 채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널 추가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바로 조건 검색식, 그렇죠?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 찾을 수 있는 검색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움을 드리는 자료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무료로 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채널 추가하셔서 들어오시면 저랑 좀 더 많은 것들을 함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 마지막으로 많이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맛있는 종목 강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네, 오늘도 강의 잘 보고 왔습니다. 강의는 이제 채널에 모두 다 모아져 있습니다. 채널로 들어오시면 강의 모두 다 보실 수 있고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본다고 네,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무료로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무료로 공개해드린 공부자료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시간 조금씩이라도 내셔서 하루에 20분, 30분씩이라도 꾸준히 공부하시면 분명히 실력은 업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죠. 꾸준한 공부가 꾸준한 주식 실력 향상 그리고 계좌의 배부름을 또 유발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항상 공부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한 줄평 마지막으로 들어볼 시간인데요.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번에 이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기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2분기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1분기에 시장에서 바라봤던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던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제 스스로에 대해서도 계속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지만 근데 결국에는 1분기 좋은 실적 나왔던 거 뭐 실적 발표가 주가가 안 움직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수렴한다는 거 다시 한번 또 이번에 저도 확신을 갖고 경험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분기 어닝 시즌은 헛되이 좀 보내시지 마시고요. 그 중에서도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을 또 본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얘기 드렸던 그런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업들 물론 단번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오히려 천천히 올라가는 기업들을 더 좋아하는데 그런 기업들을 찾을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기업의 실적 컨센서스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런앤런 시간에서는 항상 실적을 강조드리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실적을 아마 더 훨씬 더 많이 얘기하겠죠. 맞습니다. 저도 아마 집중 포화해서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이 실적을 내니까 그게 컨센서스 대비해서 잘 나왔는지 혹은 실적 발표와 함께 또 전망들도 발표를 하는데 그 전망들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섹터나 종목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고금리 환경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고금리를 이겨낼 수 있는 기업이 또 선별적인 주가 상승을 보인다. 이 말씀도 분명히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복합적으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런앤런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저희와 헤어지는 게 아쉬우신 분들, 장중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 통해서 많은 정보들 드리고 있고 추후 노란톡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 링크 문자로 답장 갑니다. 문자에서 링크 누르시면 또 추가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물 드립니다. 저평가 성장주 검색기입니다. 실적 대비 좀 싼 종목들 검색할 수 있게 해드려요. 네, 무료로 모두 다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하시고 검색기 신청하시면 모두 다 드릴 겁니다. 네, 아낌없이 퍼주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